남자친구가 계속 지켜줘. 상관없어요. 그 제가 깰 거니까. 깜짝이야, 뭐야? 아, 지금 제 조사 보고서가 방금 이제 상부에서 떨어져가지고. 조사 보고서 여기 있잖아. 아, 없습니다. 이 뭐야? 방금 국정원에서 자료가 넘어와가지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본부에서. 다 됐습니다. 오늘 조사는 좀 긴밀하게. 예쁘게 프린터가 된 거 보이십니까, 지금? 야, 조사 이거 프린터기 바꿨어? 돈 좀 들여가지고 좀 바꿨습니다. 야, 이거 진짜 예술이다. 이거 훨씬 좋다. 야, 지금 이게 사실 대본이 지금 무려 거의 한 8장인데 방금 거의 한 1초? 꿈 가담 1.2초 만에 1.2초. 다 레이저로 쏴가지고 하기 때문에. 빠르네. 이거 어디 거야? 브라더입니다. 브라더. 어이, 브라더. 잘 지었죠? 잘 지었는데. 야, 속도 뭐야 이거? 일단 속도도 빠르고 그것보다 이 제품명 이름 자체가 토너 세이브입니다. 말 그대로 세이브. 지킨다. 아낀다. 이게 원래 들어가는 제품이 원래 요 사이즈인데 얘는 여기 들어가요. 너무 작아졌는데? 용량은 똑같아. 용량은 똑같고. 근데 너무 간편해졌는데? 크기가 조만해졌으면 가격이 80%가 줄어든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훨씬 더 유지비가 적게 들겠죠? 그리고 뭔가 사이즈도 되게 뭔가 컴팩트해가지고. 컴팩트 단어가 너무 좋다. 컴팩트. 누구시다 갑자기 말씀. 브라더입니다. 브라더, 네, 관계자입니다. 저희끼리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데. 네, 저도 깨고 싶어가지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제가 해야 될 멘트가 또 있어가지고. 네. 이게 원래 안에 들어가는 게 원래 드럼이라고 이 토너랑 이제 그 세트예요. 원래 이런 같은 제품 같은 경우는 그 토너랑 같이 통짜로 바꿔야 돼. 근데 얘는 토너만 바꿀 수 있어요. 그게 말이 돼? 그거를 현실로 만들어낸 게 브라더입니다. 근데 이렇게 작아? 엄청 작죠. 야, 이거 갖고 다녀도 되겠다. 원래 작은 고추가 맵다고.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여기다 비유한다고? 그쵸. 그래? 너 닮았다, 야. 아니죠, 저는 조금 큰 복사기고. 야, 요즘 좋아졌네. 이런 게 있었어? 원래는 7, 8만 원짜리인데 얘는 이제 이걸 쓰면 14,900원. 그러니까 80% 비용 절감. 대량 업무를 많이 보는 데에서는 뭐 이건 무조건 이걸로 바꿔야겠네. 그리고 약간 홈오피스나 소형 사무실 있잖아요. 그런 데서 쓰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크기가 네, 딱 컴팩트하니까. 네,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한테도 딱 부담 없이 이렇게 딱 이런 느낌?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 여기 또 지마켓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27일까지 최대 25% 또 할인 이벤트를 또 지마켓에서 사면? 네, 하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 참고하셔가지고 필요하신 분은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방청객이에요? 그래요, 반갑습니다. 진짜 반가워요. 제가 네네. 물어본 거예요. 네, 전 진짜 너무 오늘 두 분을 너무 뵙고 싶었어가지고. 이건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왜냐면 저희가 네. 예전부터 네네.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왜 이제서야 나오셨나요? 2년 전에 네. 무시했죠? 아니요! 바쁘셔가지고 뭐 우리 노빠꾸나 볼 시간이 있었겠어요? 아니, 너무 재밌게 봤었죠. 뭘 재밌게 봤어요? 오그라유나 쌈도. 그렇다고 오그라유나처럼 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못하죠, 제가. 왜요? 그런 피지컬을 안 갖고. 피지컬이 그게 아니, 피지컬로. 피지컬 100이 아닙니다, 여기는. 피지컬로 승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얘가 이거 피지컬이 좀 좋으신 분들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피지컬. 선배님도 좋아하시고. 제가 좋아한다고 피지컬? 네. 그거 다 연기입니다. 진짜요? 다 연기예요. 다 좋아하는 척 하는 능력을 거예요. 끌어내기 위해서. 네. 믿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좋아하는 척도 못 하겠네. 일단 프로필 읽을까요? 좀만 쉬었다 할까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자, 프로필 좀. 주현영 씨입니다. 본명이 김현영 씨네요. 네. 출생이 1996년 1월 14일 만 네. 28세고요. 신체가 160cm A형. 165cm. 예? 5cm나 올린다고요? 어떤 차이인데 지금 자료하고 5cm나 차이가 나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키가 컸다가 조금 줄었다가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커졌다 작아졌다 뭐 이렇게 이거는 이게 남자만 가능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딱 키를 밝힌 적이 딱 없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추측을 하신 거죠. 오케이, 그럼 165로 정정하겠습니다. 네. 학력이 국민대 공연예술학부 연극 전공하셨고요. 영영과예요? 네, 저희 효리 선배님 계십니다. 내 얘기는 안 들리던가요? 선배님 국민대세요? 모르셨구나. 네. 뭐 이러는 데가 다 선배님 영영과세요? 영영과. 몇 개? 1기? 혹시 네이버에서 한 번도 안 찾아봤어요? 내 프로필을? 죄송해요.
개그과 이런 걸로 보셨나? 아 뭔가 서울예대이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런 게 어디 있어? 서울예대 막 개그 동아리에 있었을 거. 아 아니에요. 아 그러셨군요. 선배님. 네. 네 특징이 2019년 단편 영화 내가 그리웠니로 데뷔를 하셨고 이후 SNL 코리아에 출연해 주기자로 인기를 끌며 뛰어난 연기력으로 작품 제안이 물밀듯 들어와 연예인병에 걸렸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걸렸습니까? 아 네. 아 뭐 병이야. 살다 보면 맞아 맞아. 살다 보면 병이야 뭐 걸릴 수도 있고 또 그 병이 날 수도 있고. 그거는 근데 백신이 없습니까? 그거는 백신이 있는데 이게 백신이 어디서 뭐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자기가 느껴야 백신이 이것 때문에 하나 없어요. 쉽지가 않네요. 아, 쉽지가 않아요. 이게 노빠고 거의 모든 회차를 다 봤다고 하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유 그렇지 않죠. 그냥 워낙 너무 재밌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 두 분이나 나오시니까 그래서 계속 막 그 눈빛 보여요. 아 아직까지 이렇게 가식적으로 얘기하는 아니요 진짜 딱 내가 옛날에 네. 29살 때 했던 그 연예인 멘트랑 비비하고 네, 비슷하거든요. 저는 거짓말을 안 해도 원래 그렇게 막 좀 어색한가 봐요. 아 뭐 모든 회차를 본 건 아니고 그냥 네 뜨면 봤었죠. 남자 거 본 거 있어요? 남자 거요?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약간 이상하네요. 남자 출연자분이 나오셨던 네, 그래, 회차를 네, 저는 최근에 이제 지훈 김지훈 선배님 아 왕자 지훈 네 아 그 친구 걸 봤나요? 그 친구 걸 왜 봤어요? 그 선배님 아 제가 자꾸 이상한 미소 그 친구가 출연하는 걸 왜 봤죠? 그 선배님께서 출연하신 회차를 너무 멋있으시잖아요. 아 그렇게 생긴 스타일 좋아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막 이게 예의나 이런 거를 다 지키는 스타일입니까? 그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탈 한 적 없어요? 뭐 그냥 대학교 다닐 때 시험 공부를 하다가 친구들이랑 강화도에 이제 렌트카 빌려서 주현영 씨. 아니 진짜로.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조사한 거 아닌 거잖아요. 그 정도는 뭐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선배님이 겪으신 가장 큰 일탈은 무엇인가요? 갑자기 결혼해서 갑자기 이혼한 거? 저도 그럼 나중에 그런 일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걸 권하는 건 아니에요. 네. 권하는 건 아니고. 그 저 시영사는 일탈이 뭐야? 저요? 응. 그때 너 범인이랑 사귄 거 그거지? 제가요? 이런 사냥꾼 형사 같은 거. 아, 그렇지 않고 저는 민중의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로 함부로 휘두르지 않습니다. 아, 그때 너 일탈한 거 그거였구나. 60억 횡령한 거. 경찰 돈 60억 걸려? 간이 크시네. 아유, 사실 아닙니다. 믿지 마십시오. 시영사 이거 좀 물어보지?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 지금 국정원에서 정보가 오고 있나요? 또 뭐가? 정보가 또 아, 저 정보가 바로 들어오네. 어떤 이게 뭐지? 이분이 지금 저 논란이 많은 게 이게 연기인지 아닌지 일반 사람들이 되게 헷갈려해요. 일진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원래 일진이지 않냐? 학폭 조사해도 괜찮겠어요? 그럼요, 전 당당합니다. 근데 외모로 봐서는 전혀 티가 안 나요. 그런 뭐 일진이라든지 싸움 잘하는 몸도 아니고 원래 이런 사람들이 칼을 잘 써. 영화에서 보면 면도 칼 같은 거요? 어, 불량배 연기를 네. 어디서 보고? 그 장면을 봤던 건 아니고 그 친구들의 어떤 모습이나 습관이나 좀 이런 거를 자꾸 보다 보니 그런 장면이 그냥 제 만들어진 거죠. 그럼 실제로 이렇게 그 삥을 뜯었으면 돈 되게 많이 모았겠네요? 근데 저는 삥을 오히려 뜯겼으니까 그때. 아 그러면 진짜 그들이 본인한테 했던 거를 다 기억을 하고 연기로 보여주는 거구나. 저한테 이랬었어요. 친구야 너 1,000원 있어? 갑자기? 아니 내가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1,000원 있어 혹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 1,000원 없고 5,000원 있어요. 어 왜 더? 왜냐면 그 언니가 좀 잘 나가는 언니였어서 제가 뭔가 관심 받은 게 그랬나 봐요. 5,000원 있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드렸더니 고마워 진짜 내가 내일 너네 학교 너 학교 어디야? 그래서 내가 아 저 어디 몇 학년 몇 반이니까 아 그럼 내가 가서 너 돌려줄게. 어 다시 갚는다고? 내일 가자 내일 보자 이렇게 했는데 안 왔어. 보통 요즘 신세대 불량배들은 되게 다정하게 다가가네요. 네. 독특하네. 약간 양언니 느낌 있잖아요. 아니 근데 여기 보니까 네. 잘 나가는 친구들이 네. 뭐 춤이 또 있습니까? 그 친구들은 학교에서 잘 나가다 보니까 수학여행 가면 꼭 장기자랑이 나가거든요. 그쵸. 좋아하는 남자 선배들이나 남자 친구들이 있으면 그 앞에서 좀 잘 보여야 되니까 약간 뭐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제가요? 어떻게? 아 교수님 오늘 재훈 오빠 왔어? 어. 아 진짜? 나 재훈 오빠 있으면 나 이따가 좀 찍어줘 이따가. 알았어. 찍 같이 붙어 있어? 노래 주세요. 머리 바닥 끝까지 내 손 내 머리 하나 내 손
예. 아, 망했다. 아니, 야. 망했어요. 어떡해. 본인이 해놓고서 왜 본인이 망했다고 해요? 저요? 나 지금 되게 감상하고 있었는데. 어, 진짜요? 맞아, 맞아. 하면서 보고 맞아. 있었는데. 어, 감상하고 아, 감상하고 있었어요. 그럼 좀 더 호응 더 해주시지. 여기는 공연하고 행사하는 데가 아니에요. 이거 경찰서죠? 네. 방청객이 무슨 호응합니까? 네. 형사가 무슨 호응을 해요. 저기 또 연구 중인 캐릭터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상담사 여직원인데 보통은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매체에 많이 나오는 직원분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톤이 또, 맞아. 근데 요즘에 전화를 하면은 안녕하십니까 상담사님인데 무엇을 드릴까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 지금 눈 감고 듣는 거. 어, 감사해요. 어, 맞아, 맞아. 어, 빨리 해줘. 빨리 해줘. 뭐 어떻게 해요? 뭐 약간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인데 무엇을 드릴까요? 이렇게 하시면 아, 저 지금 그 자동이체 신청하려고 하는데 네. 혹시 여기서 전화하면 되는 걸까요? 네, 여기 자동이체 말씀하시는 곳에 부장님 잠시 연결해 주세요. 네, 여기 있니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고객 좀 약간 이런 느낌? 맞아. 웃겨요? 어, 맞아, 맞아. 되게 리얼하게. 감사해요. 와. 그 별명이 상황극 중독자는 뭐예요? 네, 제 친구들이 다 연기하는 친구들이다 보니 만나면 그냥 어, 지금 상황극 들어간 것 같은데 잘 지냈어? 살이 많이 쪘다 많이 빠진 거잖아 재수 없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바람 폈잖아 왜 웃어? 너는 바람을 왜 폈어? 나? 너가 질려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놓고 그리고 너 평상시에 그냥 막 말도 없이 방귀 뀌고 그랬잖아 사람들 많은 데서 나 쪽팔리게 오늘 좀 뺐는데요? 아 근데 이런 식으로 끝도 없이 해요 끝도 없이? 끝도 없이 그냥 그러면서 서로 약간 입도 풀고 막 연결해서 파는 거예요 각자 서로의 만족을 막 채우는 거죠 아무거나 그냥 막 해도 네 주상병 네 지금 진지 공사를 어떻게 진행을 한 거야? 왜 그래 와, 이거 영어로 받아치는 게 어딨어요? 약간 연애물 쪽이네, 그냥 계속. 그럼 이거는 서로 티키타카가 맞아야 될 것 같은 거. 네. 알바하다가 서러운 일을 당하면 상황극을 했다고 이때부터 했네. 박신혜. 아, 그게 뭐였냐면, 네, 상속자들의 박신혜 선배님이 만 집안 형편이 어려운 수녀로 나오잖아요. 제가 진상 손님을 겪거나 이러고 힘들 때 좀 그렇게 박신혜 선배님의 그 역할 사은상에 좀 많이 빙의를 했던 것 같아요. 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그냥 뭐 이렇게 뭐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손 씻다 이런 걸 한다거나 우와. 뭐 이런 거 닦으면서도 네! 막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거 누가 이게 볼륨이 아닌 척? 그런 느낌으로 하면 그 알바하는 시간이 좀 마음이 풍요로워진다 해야 될까? 왜냐면 연기 공부도 하고 맞아요. 알바도 연기, 하고 그런 식으로 맞아요. 연기 연습도 하고 돈도 벌고 연기가 많죠? 저요? 네. 여러 가지 뭐 플러팅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막 DM이나 그런 것도 막 그렇게 받아본 적도 없었고 DM? 그 SNS 네, SNS에 그, 메시지 어, 그 정도는 알고 있어 못 알아들을까봐 지금 풀어서 얘기하는 네. 나도 지금 할아버지로 알고 있는 거야 하나 보내드려요? 나도 할 줄 안다 이런 거를 아니 괜찮아요 그냥 평상시에도 제가 막 술자리나 술, 그 모임을 아예 안 나가서 그러니까 술은 제 생각에 왼수예요 진짜 왜? 그러니까 술은 사람이 괜히 쓸데없는 용기가 생기게 하고 술을 많이 먹으면 솔직한다든가 고백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요? 좀 솔직해지는 편인 것 같기는 해요 본인이 되게 절제하는 편이네? 네 왜? 스타니까? 이미지도 왜냐면, 관리해야 되고 아 근데 진짜 그렇잖아요 구설수도 생기면 안 되고 그치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길을 걸을 때 혼자 엄청 의식하면서 간다던데 근데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어떻게? 길 걷는데 아무도 나를 모르는데 저 혼자 약간 알아볼까 봐 이렇게 그렇게 간 적 없어요? 저는 솔직히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보통 쉬는 날은 뭐예요? 집에서 제 고양이를 키우니까 고양이랑 같이 그냥 하루 종일 거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집순이네 근데 제가 느꼈어요 아 내가 집에 있는 걸 마냥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제 에너지를 다른 곳에서 많이 쓰다 보니 집에 약간 숨어있는 거구나 숨어있는 느낌이 들 그걸 어느 순간부터 약간 느끼기 시작하면서 좀 슬퍼졌어요 뭘 하는 걸 좋아해요? 원래는 막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좋아하고 그냥 놀아도 뭐 카페 가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갑자기 슬퍼졌어 주현영 씨가 현타가 좀 많이 왔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아까 많이 왔어요 전에 아영 씨 그때 와갖고 울었다고 하니까 본인도 약간 요즘에 별 생각을 다 하나 봐요 그런가 봐 집에서? 이건 또 왜 나와? 아 진짜 휴지가 없는 것 같아서
많이 비벼드려. 좀 빳빳한데, 가는. 휴지 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아, 아, 왜 울어? 지금 뭐가 억울해서 슬퍼서 울어? 아니, 저기 봐봐. 울어. 그래, 울어. 네? 이 정도면 본인 눈물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물안경을 좀 드릴까? 물안경? 눈물을 좀 모아서. 아니요. 괜찮아요? 네. 뭐가 힘든 게 있긴 있었나? 내가 보기에는 이별? 아. 아니면? 이혼? 자식이 어떤 자식? 아니 최근에 좀 그런 뭐 일들도 많았고 해가지고 뭐 누구한테 기대고 싶은 사람 있어요? 아 저는 약간 그렇게 잘 터는 막 얘기 다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근데 여기서 눈물을 보인다 우리가 이렇게 터져 있어요? 그러게요 그런가 봐요 뭔가 아빠 같아요 아 그럴 수 있지 아빠 아니고 오빠야 더운다 아니 눈물을 계속 흘리니까 네. 타격감이 좀 있는데요? 어 그러니까요 갑자기 안약 다 넣었어요? 네, 다 넣었어요. 더 맑아지셨네, 눈이. 그렇죠. 네. 들리는 소문에는 네. 점권이라고 하던데. 그런 것 같기도 해요. MZ세대 아니에요? MZ세대죠. 약간 어정쩡하죠? 오, 맞아요. 저 약간 걸쳐있어요. 조금 이렇게 보수적인 편이 아닙니까? 약간 반반? 친구 중에 시집간 친구도 있나요? 저 고등학교 동창은 한 두 명이 결혼을 또 했고, 아이도 있고. 오, 그건 좀 일찍 간 케이스고. 네. 본인은? 저는 진짜 좀 늦게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일을 하려고? 그렇죠, 최대한. 근데 중간에 재벌 남자가 괜찮은 남자가 나타나서 네. 결혼을 하자 그래요. 너무 괜찮아. 돈은 이제 안 벌어도 돼요. 아, 그거는... 이렇게 망설일 정도면 이미 한 거 아니야? 근데 남자친구가 지켜줘. 그냥 너무 좋은데 계속 지켜줘. 계속 애국가를 불러. 애국가를 계속 불러요? 상관없어요. 제가 깰 거니까. 거의 다 끝났어요. 네. 뉴스 조사는 다 끝났는데 뭐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아니 오늘 너무 이렇게 울어버려가지고 왜 울었어요? 최근에 뭔가 일들이 많았어가지고 아니 최근에 일들이 밖에서 말한 거 왜 우리한테 풀어요? 아니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왜 우리한테 풀어요? 무슨 일인데? 뭐야? 진짜 왜 이러지? 아 괜찮아요. 왜 우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뭐 감동적이었다든가. 아 근데 선배님 눈빛이 뭔가 위안돼? 어, 네 뭔가 좀 기뻤어요. 보다듬어 주는 거 같지? 아 그거는 주현 씨 보고 싶어서 그랬던 눈빛이. 진짜요? 저번에도 노 받고 나올 수 있었는데 우리를 까서 아니 이렇게 되면 노 받고서 탁재훈이 주현이 울렸다고 소문 나가지고 지금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우는 모습도 네. 너무 이쁘네요. 네. 가끔은 이렇게 울어주세요. 그래야지 이제 속에 있는 게 좀 뻥뻥 뚫리니까. 맞아. 아 맞아요. 네. 주현영 씨가 소소한 거를 못하는 건 더 크게 네. 나가기 위해서니까 조금만 참았다가 나중에 시원시원하게 소소한 거 하세요. 네. 아니, 일부러 그렇게 씩씩한. 너 이거 상한국이지? 와 이거 진짜 이거 상한국이야. 너 상한국이지? 네. 이거 상한국이지? 아 죄송해요. 울면서 그렇게 뽀뽀하자 그러다 나 들어주기 싫어. 진짜? 아유 정말. 예은 씨 상황 그만해요. 네. 내가 요즘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래요. 씩씩하게 잘 화이팅입니다. 네. 건강 주의하시고 들어가십시오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저 마지막 선물.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회사에서 저한테 커피차를 보내주셨는데 사진이 잘라가지고. 네? 아니 이게 이걸 선물로 주고 한다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냥. 알겠습니다. 자 들어가시고요. 네. 아이고 이거 잘 됐네요. 여기 하나 비었잖아. 우와. 빠삐. 아 그쵸 저거. 다 아시고 아무도 다 아시고 기억하시면서. 롤리폴리. 은정 씨. 기분이 너무 좋아요.